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렇게 손꼽아서 기다리던 날이 있었죠? 바로 방학이죠? 어린 시절의 방학은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방학 숙제를 생각하면 글쎄요, 머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시간만 되면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말타기하고 숨바꼭질 또 술래잡기 하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 골목길은 우리들의 가장 큰 놀이터이자 아지트였죠?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되어서 그 골목길 다시 찾아가 본적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막 되게 넓게 느껴졌던 그 길이 왜 그리 작아졌는지 아마도 세월의 무게만큼 우리가 커진 것이겠죠? 이렇게 어린 시절 추억이 묻어 있는 곳들을 찾게 되면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그 전봇대며 그때 그 운동장은 그대로인데 그 넓던 곳이 왠지 좀 작아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세월의 흐름과 나의 변화는 잠깐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세월은 흘러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있는 나 그런데 정작 그 성장한 나의 모습만큼 내 마음의 크기도 커졌나 내 마음의 크기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늘 넓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오늘도 행복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어서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야기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낀 시간입니다.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우리가 꼭 새기고 지녀야 할 주요 경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금강경 공부했죠. 또 천수경 공부했고 또 반야심경. 거기에 이어서 화음경의 진술을 담고 있는 개송, 화음경 약찬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찬찬히 화음경 약찬계에 대해서, 어, 지난 시간까지 무려 8시간에 걸쳐서 한자 한자 여러분께 자세히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 대장정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화음경 총정리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이번 한 시간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모두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음 화엄경 약창계 그 댓글을 제가 보니까요 거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법회나 수행을 하면서 열심히 독경을 했었지만 그 뜻을 한자 한자 새기면서 공부를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 알찬 시간입니다라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화엄경을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정말 좋은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도반이 되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화엄경을 총정리해보는 시간 한눈에 담아보는 화엄경이라는 주제로 전체적인 줄거리를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행과 공부는 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도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화엄경의 깨달음의 세계를 마음에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직후의 그 상황 모습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할 쉬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수행하고 공부하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주셨죠. 모두 일곱 곳 그리고 아홉 번 설법을 하시는데 그것을 칠처 구애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어, 이렇게 총정리할 내용 중에는 이 아홉 번의 설법에 따른 각 품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음경 약창계 하면서 6664 급여 삼1 1일 역부일, 이런 이야기 했죠? 기억나시죠? 1에는 6품, 2에는 6품, 또 3에는 6품, 4에는 4품, 5에는 3품, 또 6회 1품, 7회 11품, 8회 1품, 9회 1품. 그래서 6664 급여 삼 네, 이렇게 했어요. 자, 아,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설법입니다. 첫 번째 설법은 부처님께서 고요한 깨달음의 장소죠. 보리수 아래 법보리도량에서 신들과 대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변화, 그리고 모든 인연이 성취되는 길을 통해서 부처가 될수 있다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어, 여섯 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보리도량이라고 하면 그냥 보리수 아래 이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난 직후에 세계의 모든 변화와 또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는 그러한 인연의 길을 보여주는 첫 설법의 장소였기 때문에 법보리, 보리란 깨달음이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치품, 화장세계품, 그리고 비로자나품, 이렇게 여섯 품이 설해지는데요. 어, 화엄경의 첫 번째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세주묘원품은 그야말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을 향한 신들의 찬탄이 나옵니다. 보현보살과 범천을 비롯한 많은 하늘신들이 깨달으신 부처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부처님의 그 에너지를 받고 그러니까 광명을 빛을 받고 저절로 자신들의 그 분야에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습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다음 열의 현상품은 두 번째 품, 열의 현상품은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 속에서 그 신들은 그동안 아, 자신들이 풀지 못했던 그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질문하는 내용을 어, 말하자면 신들의 그 마음 가지나 되는 그런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현 삼매품은 말 그대로 보현 삼매, 산매, 보현 보살이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현 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력과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 원력과 자신의 행 원력으로 드디어 부처님의 광명 그 삼매 속으로 들어가서 설법을 할 자격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후에 그 보현 보살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세계 성취품입니다. 세계 성취품은 세계는 부처님과 보살들과 중생들과 일체 모든 생명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환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으로써 부처님 세계의 이름과 함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서 알게 하는 내용,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장 세계품인데요. 화장 세계품은 연화장 세계를 말합니다. 보현보살이 화음의 정토인 연화장 세계의 바다를 항해하듯이 우주법계와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깨달은 이의 안목이 얼마나 확장되는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품입니다. 비로자나 품이 나오는데요. 이 비로자나 품은 대위강 태자라는 한 인간이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불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법보리도량의 가르침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수행과 공덕을 실천하면 모든 것을 다 바꿔낼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법은요. 광명으로 가득한 보광명전에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방법. 바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관습이나 그 관습에 대한 믿음,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립하는 십신 법문이 나옵니다. 아, 총 여섯 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수보살을 통해서 보살이 성불해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인 십신에 관한 내용들을 들려줍니다. 일곱 번째 품이죠. 제 칠품은 열의 명호품입니다. 열의 명호품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의 이름,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호를 통해서 그분들의 위대한 능력 그러니까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 이름만 잘 들어도 그 명호를 통해서 그분들의 위대한 지혜와 자비 그 자비의 덕으로 이 신업에 대한 몸에 대한 모든 업을 또 이야기하고 또 부처님에게 믿음을 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어, 사성제품인데요. 사성제는 뭡니까? 다 알죠? 고진멸도 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사성제. 이 성스러운 진리인 네 가지, 어, 고진멸도 사성제를 열 가지씩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각각 열 가지씩 설명하면서, 부처님의 그 설법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알게 하고, 무엇이 부처님의 설법이고,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주는 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품이다. 그리고 아홉 번째 품은, 네, 광명각품입니다. 광명각품. 광명으로 깨달음의 경계를 나타내는 부처님의 의협에 관한 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혜의 광명. 그 깨달음의 빛의 자리에서 문수 보살님과 그 외에 아홉 명의 보살님들이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명각품. 말하자면 광명의 깨달음의 그 세계를 찬탄하는 거죠. 제 10품은 보살 문명품입니다. 보살 문명품. 어, 보살 문명품은 어떤 의심을 버려야 믿음이 온전하게 생기는지에 대한 그 진실을 해명하는 품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잖아요. 의심과 믿음은 정반대니까. 그 모든 조그만 의심이라도 버려야, 어, 갖지 않아야 믿음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생긴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생의 현실을 알게 하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고, 나아가서 직접 교화에 의한 수행을 하게 하고, 마침내 부처님이 되는 그 불가사의한 세계를 통해서 청정한 신심을 내는 바로 발심의 자리입니다. 아, 말하자면 불자로서 가야 할 어떤 신행의 길을 제시하는 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1품, 정행품입니다. 정행품. 네. 이 정행품은 말 그대로 맑은 행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담긴 품이에요. 어, 그 구체적인 답이 뭐냐? 바로 정행이라는 거죠. 청정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청정한 신심을 지니고 청정한 상태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개정애를 잘 갖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사막의 수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2품은 현수품입니다. 현수품. 네. 현수품에서는요. 문수보살의 요청으로 이 현수보살이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론을 어, 개송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믿음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품인데, 어,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잘 믿어라. 잘 수행하고 정진하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어야만 실천을 할수 있고 거기에서 따르는 모든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 설법. 이세 번째 설법은 부처님께서 저 천상으로 올라가십니다. 욕계 제2천인 도리천궁에서 수행자로서의 가치관을 세우는 10주, 어디에 머물 것인가, 10주 법문을 여섯 품으로 어, 설하시는데요. 법회 보살님을 통해서 보살이 성불해가는 과정을 들려줍니다. 이 제3회 설법에서부터는 법회 장소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 화엄경의첫 시작을 알리는 것은 바로 그 신들의 찬탄이었잖아요. 우리 뭐, 화음경 약창계 할 때도 보면 신종님들이 많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그 신들께서 찬탄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불교는 신을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안에는 신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은 딱 절대적인 신단한 명의 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그 절대신 그한 분은 우리는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들 또한 이 욕계에 속해져 있습니다. 아, 신들은 자신들이 속한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이 신들에게도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를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신들은 그 부처님을 찾아내려와서 그 지혜를 성취하고 그리고 신중이 됩니다. 부처님이 그들을 위해서 저그 하늘나라로 가셔서 그러니까 천상에 가셔서 설법을 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설법하시고 그리고 천상에 올라가셔서도 설법을 하는 겁니다. 먼저 욕계육천 중에 제2천에 해당하는 도리천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숭수미산정품, 수미정상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공덕품, 명법품 이렇게 여섯 품을 설하십니다. 수행의 계의가 아 쉬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십신 그다음에 십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십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정진을 해서 수행과 계의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는 이가 지녀야 할 어떤 가치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마음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설주 보살님은 법회 보살님이시고요 어~ 법회 보살님은 무량방편 산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그두 발가락 발가락 사이에서 나오는 그~ 방광 속에서 도리천의 보살 수행자들을 위해서 십주 법문을 합니다 네. 훗날 이 도리천에서 그 부처님께서 석달 동안 안과하면서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그 마야 부인은 그늘 부처님이 탄생을 하실 때마다 세상에 출연하실 때마다 늘 어머니였다라고 합니다. 재밌죠? 예. 자, 수밀산 정상인 도리천에는 제석천왕과또 33천이 살고 있는데 부처님이 도리천에 오시자 재석천왕이 감탄해서 찬탄하고 또 이어서 법회보살님에 의해서 십주 법문이 설해지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리천궁에서는 보살의 성불에 대한 가치관과 그 설법 방법이 설해지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제1 3품승 수미산정품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리천궁 수미산 정상에서 보살의 수행 열 가지에 대해서 설법하시는 품인데요. 재석천왕이 아주 오랜 옛날에 부처님이 이곳을 다녀가셨다는 걸 알고 기억을 하고 그 당시에 어떤 다녀가신 기록 내용을 보면서 진리를 지키는 구도자의 수행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이제 서론 해당이 네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 14품은 수미정상개찬품인데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법회보살님을 중심으로 해서 불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찬탄하는 품입니다 그리고 제15품, 10주품은 보살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면서 부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지, 그 마음에 머물 수 있는지 알려주는 품입니다. 마음 자리를 알려주는 품이에요. 믿음은 보살 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자리 이타의 마음으로 수행할 10가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스스로 어떤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10주는 말하자면 십신 우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열 가지 마음 자리, 마음을 다스리는 자리를 어, 나타내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지혜를 내는 마음 자리에 머무는 초발심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자리에 머물려면 그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죠. 보리심을 말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자리에 머무는 치지주.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다해서 다스릴 치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청정한 지혜를 증장해서 실상을 보는 마음 자리에 머무는 수행주. 어,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주가 나오고 그 위에 존재 자체가 부처님임을 아는 마음 자리에 머무는 생귀주. 말하자면 귀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 자리에 이 중생이 아니라 부처로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는 방편을 다 갖추는 마음자리에 머무는 구족 방편주.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려니까 모든 걸 갖추어야 되는 거야. 뭐가 없이 중생을 제도할 순 없겠죠. 지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갖추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을 지닌 마음자리에 머무는 정심주. 바른 마음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애를 극복하려는 마음자리에 머무는 불태전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안 좋은 일, 어떠한 장애가 생기더라도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자리. 그것이 바로 불태전의 자리입니다. 불태전주. 다음은 삼업이 순수한 동자와 같은 마음자리에 머무는 동진주입니다. 우리가요, 어, 른 스님, 노 스님들도 보면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동자 같은, 동자승 같은 분들이 계신데,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 그 마음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동진주입니다. 보살의 길을 실행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자리에 머무는 법왕자주. 말하자면 보살의 길을 실행하면서 실천하면서도 깨달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법왕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자리가 법왕자주이고요. 능력을 인정받고 자격을 충분히 갖추는 그런 마음자리에 머무는 관정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기할 때 마정수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관정 씻어낸다. 정수리를 씻어내는 그래서 보살의 이상적인. 그런 어떤 수행의 마지막이 바로 관정주입니다. 이 수행 10가지로 불자로서의 어떤 마음자리, 일종의 가치관이 다 형성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 16품입니다. 범행품인데요. 범행. 아, 범행만 들어도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깨끗한 행위니까. 어떻게 해야 범행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살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정념천자의 질문에 청정한 행은 이 신구위를 잘 다스려야 하고, 마음을 내고 잘 살피고, 또 개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 그 범행에 필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17품은 초발심 공덕품인데요. 초발심 공덕품에서는 재석천왕이 처음 발심한 보살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건 뭐 초발심 공덕품 뭐그 제목만 봐도 다알수 있겠죠. 얼마나 그 공덕이 큰지. 처음 발심했을 때 그때 바로 정각을 이룬 때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18품 명법품은요 초발심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보살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 말하자면 십바라미를 통해서 자리이타가 꽃을 피우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명법품에서는 정진의 보살님이 묻고 법회 보살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설법이죠. 첫 번째는 법보리도량에서 했고 두 번째는 보강명전에서 했고 세 번째는 저 위에 도리천에 가서 했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설법은 역시 어 하늘의 신들을 위한 것으로 요께 제3천 아까 이천이었잖아요. 지금 삼천입니다. 야마천공으로 가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 행동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동강령이 뭐냐. 바로 십행이다 해서 십행법문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공덕님 보살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보살이 성불에 가는 과정 그 내용입니다. 아까까지는 십신과 십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제부터는 십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설하신 7처 구회의 설법이 이제 네 번째로 들어서 접어들어서 야마천공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승야마천공품, 야마천공개찬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이렇게 네 품이 설해집니다. 승 야마천궁품은 야마천궁에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기쁨에 겨워서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을 맞이하고 찬탄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고요. 이 야마천궁 개찬품에서는 야마천궁의 보살들이 부처님을 뵙는 순간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그냥 봄으로써, 부처님을 딱 친견함으로써 이렇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탄을 합니다. 각자 깨달음의 세계를 찬탄하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그두 발등에서 방광을 합니다.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그두 발가락 사이에서 그 빛을 이렇게 방광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두 발등에서 그 방광을 하십니다. 빛을 내는 거죠. 발등이 더 힘이 있잖아요. 어, 움직일 때, 그런 어떤 실천의 힘, 그것을 이렇게 발등에서 방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0행품에서는 공덕님 보살이 보살 선사유 삼매에 들어서 공덕님 불에게 부처님에게 가피를 입고 0행 법문을 환희롭게 설하게 되는데요. 0행이라고 하는 수행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그 행동 하는 방법 실천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 보시바라밀을 기쁘고 즐겁게 실천하는 환희행이 있고요. 계율을 지키면서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지계바라밀. 그것이 지게 바람이를 실천하는 요익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참을 수 없는 일도 거뜬니 참아내는 인욕 바람이를 실천하는 무의 역행, 그리고 항상 정진하면서 중생을 위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어떤, 어떤 장애를 만나도 굴복하지 않는 정진 바람이를 실천하는 무굴요행이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맑아지고 청정해지는 선정 바람일, 선정에 된다고 하잖아요. 선정 바람일을 실천하는 무치란행, 그러니까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무치란행. 마음을 비워서 진리를 잘 드러내는 반야바람일,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반야바람일을 실천하는 선현행. 그리고 집착함이 없이 항상 걸림없는 삶을 방편바람일로 실천하는 무착행. 방편바람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집착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방편을 잘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착행이 나오고요. 큰 서원으로 모든 종생을 제도하는 어려운 길을 이 원력을 세워야 되니까 원력을 세워서 그 원바람이를 실천하는 난득행이 나옵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강력한 힘으로 그 법을 잘 펼치는 역바람일 힘력자를 쓰는 역바람이를 실천하는 선법행. 그리고 원만하고 진실한 지혜의 바람이를 실천하는 진실행. 여기까지가 바로 10가지 방법, 10행입니다. 10행. 네. 다음은 22품입니다. 22품은 10무진장품인데요. 이 10무진장품은 바로 보살은 무진장 행복한 삶으로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십무진장, 무진장하게 기쁘다, <laughs> 무진장 바뀐다 에,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까지의 그 십행을 실천함으로써 흔들림 없이 자신을 위한 어떤 행동이 바뀌니까 자신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 무진장은 무량한 보배 창고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무량한 보배 창고. 그러니까 십행을 함으로써 그 창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보살과 불자들의 그 행동 강력인 이열 가지 십행의 수행을 하면 무진장한 어떤 큰 보배로운 창고를 가진 삶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겠죠. 중생의 마음에서 출발은 하지만 믿음인 십신과 그 마음 자리, 가치관을 형성하는 십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십행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어, 무진장하게 자기의 행동, 자기의 삶을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중생심에서 떠나서 진여 차별 없는 부처님의 마음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열 가지 십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믿음과 마음 자리 이 모든 것들이 다이 안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열 가지 그 무진장 안에도 열 가지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에너지로 날마다 정진하는 신장. 믿음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장. 장자는 감출장, 보배장, 창고장이에요. 네. 어, 또 청정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개장, 개율. 개를 잘 지켜야 청정한 에너지를 가득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참장. 부끄러워할 참자거든요. 참회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걸 뉘우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참장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움도 기억하는 괴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러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참장이고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괴장입니다. 항상 법문을 들으려는 문장 들을 문자를 써서 문장이라고 하고요. 내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사람들과 나누는 시장 그 베풀 시 보시의 시자를 씁니다. 베풀 시 세상 모든 것을 제대로 아는 지혜를 가동시키는 해장 지혜 해자를 써서 해장이라 하고요. 또 정법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는 염장 기억할 염자 생각 염자를 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정법을 받아 지니고 언제나 실천하는 지장. 어, 가질 짓자를 씁니다. 정법을 받아 지니고 항상 가지고 지킨다는 뜻이죠. 정법의 수호자가 되며 전법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변장, 말하자면 변론을 잘한다 하는 것처럼 그 법을 잘 설해주고 이야기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생을 제도하고 이끌어준다. 이열 가지 행동 강령으로 무진장, 그 무진장 행복한 삶으로 자신을 여러분들도 바꾸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설법인데 여기는 욕계 사천의 도설천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행으로 이룬 행복한 마음을 중생들에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회향이죠. 어, 보살은 이 회향을 통해서 흔들리는 욕망, 번뇌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십회향 법문입니다. 여기서는 금강당 보살님을 통해서 보살이 성불에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도설천은 욕계 6천 가운데 제 사천으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지상으로 떠나기 전에 머무는 성불 대기 장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많이 얘기했죠. 어 미륵보살님도 거의 계시고 그죠?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는데요. 이 내원궁에서는 미륵보살님이 중생 교화를 위해서 우리 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지금 때를 기다리면서 어 생각에 잠겨 있는 곳이고 사색하는 곳이고 외원궁이라고 하는 곳에는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이 다섯 가지 오욕락을 다 초월한 그 상태로 만족한 삶을 사는 곳입니다. 여기에는요. 아름다운 천녀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날아다닌데요. 이들은 그 감로수를 먹기 때문에 수명이 4000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세품이 설해집니다. 여기에서는 승 도솔 천궁품, 도솔 천궁 개찬품, 십해 양품이 나옵니다. 승도솔천궁 품은 부처님이 도솔천에 올라서 도솔천왕이 만든 설법처에서 지혜의 광명으로 빛을 놓아서 지난 세상을 이렇게 쫙 보여주니까 이곳에서 모든 부처님의 인연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보고 찬탄하는 품입니다. 도솔천궁 개창품에서는 부처님이 이두 무릎에서 방광을 하세요. 처음에 아까 어땠죠? 발가락 사이에서 방광했고, 그 다음 발등에서 방광했고, 이제는 무릎에서 방광을 하십니다. 이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 절을 할때 어디부터 됩니까? 바로 무릎부터 되죠? 바로 하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심의 작용, 결국에는 이 하심이라는 말은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모두 회양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금강당 보살을 위시로 한그 이름의 당자 무슨 당 무슨 당 무슨 당 뭐~ 이렇게 당 보살님들이 들어가는 (10명의) 보살님들을 통해서 광명으로 놔두신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25품인 10회양품에서는 금강당 보살이 보살 지광산매에 들어서 금강당 불에게 가피를 받고 그리고 10회양 법문을 하는데요. 이 10행에서, 열가지 행위에서 행복해진 그러한 마음을 중생에게 골고루 나누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10회양입니다. 수행자가 행복한 그 나눔의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열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자신의 삶은 상구보리로 행복을 찾고, 타인의 삶은 하와중생 하면서 행복을 찾고,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말하자면 보살의 삶을 그대로 설하고 계신 그런 품이죠. 십회양은 대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중생 해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중생 해양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난 회양두 번째 깨뜨릴 수 없는 해양 세 번째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회양 이것이 세 가지 중생회향이고요. 선근을 위의 없는 깨달음으로 똑바로 향하게 하는 그 보리회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모든 곳에 이르는 회향, 다음 없는 공덕장회향, 견고한 일체 선근을 따르는 회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형상을 버리고 이치에 깨달아 들어가는 열반의 세계를 보여주는 진여회향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수순하는 회양이고 지녀의 모양인 회양 그리고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해탈 회양 마지막으로 법계에 들어가는 한량 없는 회양 여기까지가 10회양입니다. 보살도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이 회향은 행복을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지라고 나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바로 1 0회향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 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화엄경 총정리를 해 보는 시간. 네, 한 눈에 담아보는 화엄경이라는 주제로 전체적인 줄거리를 제가 조금 더 말을 빨리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총 5회 설법까지 했죠. 다음 시간도 이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모습, 상황, 그 경계를 설한 경전 화엄경, 그 방대함으로 공부하는 것에 엄두가 안 나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화음경 약창에도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화음경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이 경의 전체를 우리가 다 한눈에 꿰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어,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우리 많이 공부했으니까 공부하신 걸 다시 보기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시다 보면 분명 그 뜻을 헤아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자로, 참불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공부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이두 가지를 모두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안해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죠, 절로 아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고창군 도솔산에 자리하고 있는 선운사와 도솔암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도솔산에 자리한 선운사에서 도솔산으로 한 10리쯤 올라가면요. 산 정상 지음에 도솔암이 있습니다. 도솔암 참 좋죠. 이 도솔산은 도솔암이 생기기 전에는 선운산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놀던 산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선운사가 처음 창건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백제 위덕왕 즉위 초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운사로 이름이 바뀐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는 없고 처음에는 중회사라고 불렸다고 해요. 중회사, 선운사에는 금동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시고요. 또 도소람에 모셔져 있는 보살 상은 지장보살님이라고 합니다. 도서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장도량으로 많은 이들이 기도 성취를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죠. 선운사와 도서람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은 모두 금동보살자상인데 이두 보살상은 백제에서 조성한 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도의 어느 공주님이 인연 있는 곳에 모시라고 보내준 그런 보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검단선사라고 하는 고승의 숨은 공로가 서려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선운사와 도솔암의두 보살 상은 어떤 인연으로 모셔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운산 기슭에는 한 20호 정도의 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산적이 자주 이렇게 출몰했다 그래요. 심지어 인근 해변에서는 해적들이 또 가끔씩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마을에 웬 낯선 노인이 한분 찾아와서는 촌장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마침 그 자리에 촌장님이 계셔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저는 소금을 만들고 종이를 만드는 노인인데 여기 마을 입구에 움막을 하나 짓고 살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노인의 말을 들은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괜찮다고 뭐 노인이 뭐 마을 입구에 뭐 이렇게 사는데 움막 치고 사는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괜찮다 했죠. 그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마을 입구 쪽에 움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인근 해변으로 나가서 그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이 염전을 만들고 소금을 굽기 시작을 했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소금을 만드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어, 굉장히 좋아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 소금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점점 부유한 부촌이 되어가기 시작했죠. 예, 소금이 비쌌으니까요 옛날에는. 그런데 마을이 잘 살게 되니까. 인근의 산적과 해적들이 사흘이 멀다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이 소금을 굽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을 청년들이 노인에게 막 쫓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산적들이 나타나서 할아버님 움막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마음을 다잡고 움막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 산적들이 움막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그 중에 두목이라는 자가 딱 노인을 보고는 좋은 말할때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게. 그러자 노인이 아주 태연하게, 뭐, 마음 내키는 대로 가져가시게. 그래봤자 소금밖에 없어만은 이렇게 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을 하죠. 이 노인 말대로 산 적들은 각자 그 소금이 돈이 되니까 소금을 한가마니씩 이렇게 짊어지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글쎄요 이 정도로 감사해야 하려나요 다치진 않았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날이 지나고 또 어느 날이 됐습니다 벌써 또뭔 일이 생겼을까요 이날은 노인이 운막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젊은이가 와서는 바닷가에 이상한 배한 척이 들어오고 있대요 그런데 빈 배라는 거예요 배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래서 노인은 젊은이와 함께 바닷가에 갑니다 근데 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배가 있다더니 배가 어디 갔냐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나타나면 배가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가라앉았다가, 사람들이 안 보이면 다시 물 위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노인은 뭔가 지피는 게 있었는지 사람들을 보고, 자, 일단 다그 숨어 있으라고, 안 보이게, 예, 바위 뒤에 숨어 있으라고, 나무 뒤에 숨어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들 숨어 있으니까, 진짜 역시나 배가 그물 위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이 그 앞에 나아가니까 노인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배가 싹 하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노인은 사람이 아닌가? 아무튼 노인은 다가온 그 배에 이제 올라가 봅니다. 타보니까 하얀 옷을 걸친 동자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인도에서 온 동자입니다. 인도의 공주님께서 제게 두 분의 금불상을 모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공주님께서는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백제에 가면 소금을 만드는 노인이 계실 거라며 그 노인에게 이 불상을 전하고 성스러운 터에 모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할아버님을 배웠으니 제할 일은 다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동자가 갑자기 옷에 구름을 타고 또 서쪽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렸어요. 동자를 만나고 마을로 돌아온 노인은 우선 선운리 마을에 초암을 짓고 작은 암자를 짓고요. 동자가 전해준 그두 분의 보살상을 모십니다. 봤더니 한 분은 관세음보살님이고 한 분은 지장보살님이었어요. 노인은 그날부터 이제 소금 굽고 종이도 만드는 짬짬이 이두 보살상에게 공양을 올리고 염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소금 일은 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어~ 노인은 염불하고 기도하는 데만 열중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또 해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도 소금을 내놓으라면서 노인을 찾아왔죠 하지만 노인은 이제 더 이상 소금을 안 구우니까 소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줄게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이 해적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 초함에 부처님 그 모신 탁자 보살상 모신 탁자를 발로 쾅쾅 차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어흥! 하고 포효를 한 거죠. 당연히 뭐 해적들은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서 굉장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때 노인이 호랑이에게 말을 거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대호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못 쓴다.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배가 고파. 여기까지 찾아왔지만, 본심은 모두 착하단다. 어서 그만두고 너도 산으로 돌아가라. 어서. 이렇게 노인이 호랑이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니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해적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이 노인이 진짜 보통 노인이 아니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제 놀래가지고 사죄를 합니다. 저희들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참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사람은 본디가 악하지 않다 그래요. 사람은 본디 약하지 않는 법, 그리고 그 본성은 선악을 떠나 있다. 다만 현실 상황에 따라서 선하게도 또 악하게도 나타나는 법이다. 본디 선하다면 악할 리가 없고 본디 악하다면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도 늘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본성의 선악을 말씀하시지 않고 본성의 공함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해적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노인의 가르침에 해적들은 깊이 참여하면서 이 시각부터 남의 물건 훔치고 빼앗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소문은 선운산 기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산적들 귀에까지 다 전해지고 이 산적들도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들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일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은 산적들에게도 종이 만드는 법 가르쳐주고 또 소금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 초암에 그 산적들을 다 거쳐 하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산적들에게 참회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 예불하고 불공하고 기도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산적들 중에는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도자의 출가자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절반도 넘게 생겨나게 되죠 그 어느 날 노인이 초함을 나섰습니다. 갑자기 보따리를 싸서 이 노인이 나가는 거예요. 할 일을 이제 다한것 같다는 거죠. 이제 가보겠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고 막 한사코 말립니다. 그런데도 노인이 어,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름이라도 존함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름은 검단이라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백제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검단 선사였거든요. 정말 어린아이도 다 한다는 그 검단 선사가 자기들 눈앞에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검단 선사는 떠나갔고 남은 스님들과 마을의 불제자들은 노인이 가르쳐 준 대로 그러니까 검단 선사가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절을 일으켰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중히 여기라는 그 검단 선사의 뜻을 되새기고자 이 절을 중의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모아서 전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화 험경 총정리를 해 보는 시간. 한눈에 담아보는 허음경이라는 주제로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끈 검단선사의 이야기가 서린 곳 고창선운사와 도서람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직한 원불 때, 믿고 보는 원불 때,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